여기는 NHK 월드 재팬 라디오 일본입니다. 저희 코리안 서비스는 도쿄에서 하루 6차례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과 주파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시간으로 낮 2시부터 11,870kHz, 밤 8시와 9시부터는 13,835kHz, 밤 10시와 11시부터는 6,190kHz,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 5분부터 9,56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코리안 서비스의 홈페이지 주소는 nhk.jp/korean입니다. 9월 13일 화요일 NHK 뉴스입니다. 일본은행이 발표한 지난 8월의 기업 물가 지수 속도치는 2020년의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115.1로 나타나 5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에 18개월 연속 웃돌았고 8월의 기업 물가 지수 상승률은 지난 7월에 이어 9.0%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고가로 등의 온실제품과 전기요금 그리고 철강 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대상이 된 515개 품목 중 80% 이상인 431개 품목이 상승해 기업들 사이에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전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 동월 대비 수입 물가 상승률은 엔 환산으로 42.5%로 나타나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엔 약세도 기업 물가 지수의 상승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가격을 전가하는 움직임이 폭넓게 보이며 계속해서 자원과 공급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의 움직임 등을 지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전환한 백신의 일본 국내 사용이 12일 정식으로 승인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코로나19 백신은